찌척 바구니에 파프리카입니다. 네. 파프리카에 비타민C가 많은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보통은 신맛이 나는 과일, 뭐 예를 들면 레몬이나 뭐 오렌지 이런 거에 이제 비타민C가 많다고들 생각하시는데요. 사실은 고추, 피망, 파프리카 이런 채소류에 비타민C가 훨씬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. 네. 의외다. 네. 파프리카는 우리 애들이 저 냄새가 이제 독특하니까 별로여서 우리는 카레에 주로 이제 넣어서 먹거든요.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먹으니까 풋고추 네, 그냥 뭐 씻어 드시는 분들이 고추예요. 지금 풋고추 그냥 생으로 드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드시는 방법이 사실 더 좋습니다. 그렇지. 네, 왜냐하면요.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열, 물, 산소 이런 거에 의해서 굉장히 쉽게 파괴가 돼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생으로 드시는 걸로 권장을 드릴게요. 네, 자 생으로 드시고 지금 엄지척 바구니에 여러분 안 보이시죠? 저는 한 가지 더 보이거든요. 이건 뭔가요? 네, 두 번째는 관절 연골 통증을 잡아주는 네,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. 바로 보스웰리아입니다. 네, 보스웰리아. 네, 평소에 이제 걷기 전에 이제 뭐 스트레칭 통해서 몸 풀어주시고 걷기도 충분히 하시는 거 너무너무 좋지만요. 음식으로 보충해서 관절 건강 지키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네, 보스웰리아 같은 경우는 뭐 인도, 중동, 뭐 아프리카에 있는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나무의 수액을 붙인 건데요. 이게 1년에 한 번만 채취하는 데에다가 네, 그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사막의 진주라고까지도 불리고 있습니다. 저는 저 보스웰리아를 지금 한 3년 정도 먹고 있어요. 아, 그래요? 요즘에는 안 먹고, 만약 예를 들어서 안 먹고서는 며칠 있으면, 어른들이 왜 비가 올려나 다리가 왜 이렇게 쑤시나 그러잖아요. 딱 맞더라고요. 그게 다리 관절이 막 아프기 시작해. 그럼 내일 비 와요. 분명히 비가 오더라고요. 그래서 보스웰리아를 저 매니아가 됐는데, 정말 얼마 동안을 안 먹은 적이 있었어요. 모르고 한 번 안 먹으니까 또 안 먹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마시지도 않고 안 먹었더니 오늘 날 보니까 내가 다 이렇게 시큰시큰하고 일어나면 뚝뚝 소리가 나요. 다리에서 너무 아파. 아, 나 왜 이러지? 왜 이러지? 아, 그걸 안 먹어서 그렇구나. 그래갖고선 또 먹기 시작해요. 이게 개인차가 있겠지만 김병자 씨한테 너무 잘 맞나봐요. 보스웰리아가. 네. 실제로 보스웰리아는요 관절에 이미 발생한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만요 염증이 발생하기 전에 단계를 막아주는 네 염증을 이제 막아주고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한국 식품 영양학회지에 실린 한 논문에 의하면요 염증을 유발시키는 물질 중에 하나인 5-lipoxygenase라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시켜서 연골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